무리수예요. 네. 네, 이런 건 무리입니다. 지금 흙이 바라는 수는 이렇게 해두었을 때 끊겠다. 그렇지. 뭐 이런 이거는 걸 이제 너무 단수죠. 네. 이렇게 해서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거나 따더라도 이건 여기까지 당하고 이걸 당해서는 안 되죠. 네, 그래서 그렇게 끊을 분은 없고 이렇게 몰았어요. 그러니까 늘면 이제는 그렇죠.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늘어든 이때든 항상 이런 경우는 이렇게 호응과 정수가 되겠습니다. 이 느는 수는 나중에 이런 데를 얻어맞아서 기분이 나쁘죠. 이렇게 하면 따낼 때 지금도 이게 좋은 수예요. 여기요. 네, 이것만 해두고 여기를 가면 흙 우세입니다. 네. 이런 건 놓칠 필요가 없는데 결국 놓치게 되는데 느는 행마가 아주, 아주 안 좋은 행마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뒷북이라고 그러는데 이때도 지금 급소가 여기입니다. 여기. 네. 여기를 둬야 돼요. 네, 조이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여기서 조이지 않고 이걸 밀었는데 이게 상당히 뒷북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미 차 지나간다는 손들어가 비슷한 겁니다. 네. 여기를 놓으니까. 자, 드디어 막아왔어요. 네, 그거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이제 막히면 괴로우니까 나가서 지금도 버려야 됩니다. 귀를 이렇게. 버리면 잘 죽지도 않을 뿐더러 수상전이 되고 상당 외벽을 쌓아바른 다음에 이건 살아가도 충분합니다. 이걸 이렇게 늘어서 하니까요. 이거 하나 얻어맞고 아주 괴롭게 됐어요. 이때도 사실은 이런 것이 이제 저희들은 제일 싫어하는 행동입니다. 여기서도 이게 좀 무기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젖혀 해보겠습니다. 젖히면 끊어야 될 텐데, 끊으면 참아둡니다. 빈 삼각으로. 자, 이렇게 칠 수는 없겠죠. 네, 놓아서. 네. 늘면 이렇게 늘어서 다섯 점이 먼저 죽게 되죠. 자, 그렇다면 네. 이제 백이 뭐 이런 식으로 단수를 쳐야 그럼요. 그러면 늘어둬서요. 또 네. 밀어야 될 텐데, 또 늘어두면 뛰기도 힘들어요. 나와 끊는 맛이 있겠네. 또 밀어야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놔도, 여기가 또 선수죠. 네. 막히는 게 선수니까 뛰는 정도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만 잡아도 네. 훌륭하게 살아있죠. 네, 이렇게 좀 좋은 점이 많았습니다. 역습을 했으면. 자, 그렇다면 이 치중간수가 조금은 무리였는데요. 네, 과수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죠. 그리고 지키면은 선수를 잡고 혼자 좋은 곳을 다둘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도 지키면 되는데 욕심이죠. 이렇게 받아주는 거. 이런 수는 참 앞으로 안 두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역습을 했으면 곤란했고요. 이걸 놓으니까 한칸 뛰어서. 지금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잡았습니다. 지금도 이제 와서는 여기를 뭐 이렇게 한칸 뛰어나가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데를 침착하게 지키고. 이곳을 두었나요? 뭐 이런 데 여기를 지킬 자리는 전혀 아니죠. 지금 이렇게 뛰어나가도 여기 잘 못 들어옵니다. 이것도 약하기 때문에. 이걸 지킨 게 또 늘어진 수였어. 늘어진 수, 늘어진 수. 이 빈상각 절대 안 되는 수. 이런 걸 보셔야 돼요. 또 후수로 사는 수가 안 되는 수. 백은 상당히 기분이 좋은데 흙이 너무 좀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밀고 늘고 모자를 씌우고 날을 잡았어요. 이때도 이제 이렇게 미는 것이 좋은데 항상 이 붙자는 힘이 없습니다. 붙이고 젖혀서 네, 하나 젖혀서 늘고요. 호구 밀었습니다. 백은 좋은 자리만 다 뒀죠. 오늘 끝으로 이제 하나만 더 설명해드리고 싶은 건데 하나 들여다보고 자 이걸 밀었습니다. 자 젖혔어요. 이단 젖혔어요. 항상 앞으로 여기 뿌리를 끊고 네. 네. 지금 이렇게 막아도 실전과 비교하면은 또 나가고 네. 또 나가면 또 막습니다. 네. 아니면 그 막는 게 좀 괴로우니까 이어만 줘도 여기를 이건 상당히 해볼만한 바둑입니다. 아직까지 조금 불리하긴 합니다만 오늘 이게 아마추어 전형적인 모양이라면 여기 뿌리를 끊고 이건 한 수 손해입니다. 놓고 또 한 점을 잡고 단수를 모으니까 이때라도 손을 빼야 됩니다. 잊고. 백은 안 볼 수 없죠. 아, 이것은 네. 너무 기분 나쁜 모양이 되는데요. 안 받아야 돼. 네. 이건 손을 빼야 됩니다. 이렇게 늘어둬야 됩니다. 네. 근데 따내니까 백도 놓을 필요는 없었어요. 이렇게 몰아버리면 그만인데 단수 모으니까 이제 늘었어요. 자, 단수 모을 때. 앞으로 이런 건 절대 잊지 말고 이렇게. 네. 이렇게 지켜서 둬야 됩니다. 여기 속수가 너무 많이 나왔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날이 자 넣어가지고. 이 기분은 이 이상 더 볼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참고하시면 이런 데 놓을 필요 없고 이런 데 조이는 건 아주 이건 뭐 자충수만 더 없고요. 이런 데 들여다봤을 때 잊지 말고 젖히는 수도 있고 귀를 버려버리면 그렇게 시원했던 것이 많았기 때문에 공부할 자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역시 이 바둑을 보면은 바둑에서는 네. 모양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수담에 대해서 네. 공부해보았습니다. 네, 이것만은 알고 두자 사활의 기술묘술 시간입니다. 네, 오늘 두 문제 준비해 보았는데요. 네, 첫 번째 문제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인데요. 첫 번째 문제는 일단 이 두 점이 잡힐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체가 위험합니다. 여기서 단순하게 두 점을 잇게 된다면 그냥 이렇게 약점을 지켜서 더 이상 이곳은 살 곳이 없죠. 자, 그래서 이 두 점을 단순히 살리면 안 되고요.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여기서의 정답은 바로 이렇게 두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두는 것은 네, 이제는 이렇게 두어서 두 집을 내고 살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다 잡으러 가기 위해서는 네, 이런 식으로 두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또 중요한데요. 그냥 단순히 끊게 되면 단수치고 이을 때 그냥 가만히 이어서 이도를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흙 대마가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좀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자, 바로 이 붙이는 수가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잇게 되면 끊어서 이것은 백이 잡히기 때문에 백으로서는 이렇게 두어야겠죠. 자, 이제 마지막 관문만이 남아 있는데요. 자, 막상 이렇게 되니까 이 두 점을 잡아봤자 네, 이곳을 단수를 쳐놓고 받을 때 이곳을 잇게 되면 역시 대마가 잡히게 되겠습니다. 자, 정말로 오늘 문제는 조금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하시면 이제 푸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의 정답은 바로 네, 이렇게 두는 게 정답이겠죠. 뭐 이쯤만 된다면 뭐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후절수라는 걸 아실 텐데요. 자, 백으로서는 늘 수밖에 없을 때 이제는 이 두 점을 잡는 게 아니라 이쪽을 집을 내어서요. 자, 이곳을 두더라도 네, 하나 키워서 잡힌 후에 다시 이 석점을 잡게 되면 네, 절묘한 후절수로 대마를 살아가게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는요. 뭐 실전에서는 많이들 네, 이런 식으로 단수를 치고요. 받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두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받게 되면 네, 패가 나게 되겠습니다. 물론 패가 나는 것도 좋은 수지만 그냥 잡을 수 있는 돌을 구태여 패를 내줄 필요는 없겠죠. 자, 이 문제의 정답은 네, 바로 이렇게 치중을 가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잇게 되면 그냥 찔러서 양단수로 잡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백으로도 반격수단이 있는데요. 네, 바로 이렇게 두는 수가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냥 먹여친다면 네, 두 점을 잡게 되어서요. 이쪽을 잇는 수와 한 점을 잡는 수가 맞보기가 되어서 살게 되겠죠. 네, 여기서의 정답은 네, 바로 이렇게 두 점으로 키워서 잡히고요. 받을 수밖에 없을 때 네, 그때 이렇게 먹여치는 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늘 문제는 두 문제 풀어보았는데요. 일단 수순도 그렇고 상당히 좀 까다로웠던 문제인데 뭐 답을 아시면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다음 주 문제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네, 저 모양은 백이 입구자로 들여다본 모양이죠. 네. 덕점을 끈차고. 그러면 만약에 호구를 치거나 이으면 자체가 못 살아있고 백이 나릴자로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네. 네, 저러기 전에 그 다섯 점에 대한 압박하는 수가 있는데요. 네, 힌트는 붙임수입니다. 네. 패가